약간 계속 공부를 좀 해야 된대. 취직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서.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그만뒀어. 수능 다시 본다고. 어, 그래요? 이렇게 저기 갑자기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쉴 때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하고 싶어졌대. 근데 뭐 그게 언제 사람이 때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틀린 소리 같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제는 딱 한 가지야. 항상 무슨 얘기라든 여기 어떤 분이 그 채팅창에 쓰셨는데 돈이 최고야 라고 쓰셨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한 순간 돈의 노예가 되는 거고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거고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에 골조는 딱 하나예요. 사람답게 삽시다.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아 근데 저도 근데 여러분 내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까? 지금 말 안에 멋있다고 네. 날렸잖아. 아. 수능 개 떡을 쳐가지고 아니 근데 근데 그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 내가 그래서 아까 LO에 들어가면 또 접속해 갖고 대장 맨날 말 걸어. 이 병신아 우리 지금 접속할 때냐? 네가 지금 막 어쩌지? 그 집안에서 굉장히 진노하셔가지고 걔가 좀 이렇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네가 접속하냐? 잠깐 머리 풀려고 접속함. 난 원래 누나 나 클라스 모르면 이지랄하더니 수능 떡을 쳐가지고 뭐 그 나이에 에? 머리 없는 그 나이지.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이번에 열심히 하겠죠. 아 뭔가 딱 해서 부딪혀봤는데. 거기서 자기의 현실을 또 깨닫고 또 그러는 것도 사는 과정이 아는데 걔가 뭘 해도 무조건 뭐 이번에는 확실히 걔가 원하는 대학교랑 그 원하는 성적 나오지 않아서 일단 뭐 걔도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 올해 이상은 넘기진 않을 것 같은데 파이팅 해야죠. 네, 어쨌든 뭐 걔는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뤘던 애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할 거라 난 생각을 하고 믿고는 있어요. 근데 가끔 애로에 접속하는 거 보면 제가 욕을 한 바가지씩 해주죠. 네. 네. 도와주세요. 저는 근데 뭐 이 뭐 얘기 다시 하자면 제가 벌써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두 분이 얘기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아마 사랑 중요해. 저는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벌써 쿨게이님 말대로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그 해도 그 여자를 위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사랑 중요하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 중요해. 가족들 중요하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가족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 1억이 지금 딱 생겼어요. 맨 처음 어디다 쓸 거예요? 펀드를 들겠죠? 그게 특별히 쓰고 싶은 데가 없구만. 진짜 미친네 그거. 뭐 진짜, 아니 쓰고 싶은 데가 없어. 아직 그냥 그걸로 아니, 그냥 와. 지금 부동산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요새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어차피. 아, 펀드 뭐 알아는 보고 하는 거냐 요즘 진짜. 아 그러니까 그 돈이 생겨서 당장 쓸 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연한 여유 돈. 아니 막연한 게 아니지. 그런 여유 돈이 있을 때 내가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주위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뭔가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니. 내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 속으로. 사랑이 중요하지. 나는 내가 근데 네가 중요하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가 말씀하시는 게 속물 같은 그런 거랑 생각 안 해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런 아니 만화 있었어요. 미안해요. 네.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남자 아이가 크는 그런 만화였는데 고등학 뭐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고 그다음에 뭐 중학생이 됐어 엄마한테 반항하고 고등학생이 됐어 그다음에 막 이제 수능 본다고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장면 그다음에 대학생이 됐어 막 아 돈 달라고 용돈 달라고 그다음에 이제 취직을 했어 이제 엄마랑 멀어져 그다음에 엄마가 이제 할머니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직장인이 돼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사업하게 사업자금 좀 빌려달라고 엄마 이제 조금 해서 그 할머니가 돼가지 그다음에 엄마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해드릴게 그러고 나서 돈 가방을 이렇게 싸들고 와요. 아저씨가 돼가지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어도 사실 인드라 씨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인드라 씨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인드라라는 사람 그래 인드라의 맞아요. 마음을 맞아, 원하는 맞아, 맞아. 게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그 마음과 그 인드라라는 사람을 굳이 돈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둘 다 맞는 말인데 이건 진짜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결국 둘이 말하는 그 지향하는 바는 같아 끝인 것 같은데 시작이 지금 시작점이 되게 다른 건데 마음이 먼저야. 맨날 돈 벌어서 뭐 이렇게 없는 돈 타령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머릿속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그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기다 플러스로 돈까지 많으면 더 좋지. 그렇죠.
엄마 하면서 어깨 주물러 드리면서 여기까지 엄마는 굉장히 행복하시겠지. 하지만 뒷주머니에서 이렇게 해서 엄마 이걸로 해외여행 한번 어깨를 주물러 드릴 때 돈을 이렇게 딱 해요. 돈 장갑으로 주워드려요. 돈 장갑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 돈이 떨어졌네. 네. 그러니까 5만 원짜리야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수표는 안 돼. 시원하게. 네. 아 근데 제가 채팅창 보면서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 게 1억 가지고 어떻게 돈을 불리냐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 채팅창에서 보면은. 아, 그니까 제가 저분이 정말 부자, 나이가 많아서 진짜. 그런 건지, 아직 사회생활을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누나가 전문대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고등학생이지. 한 달도 안 쉬고, 10년을 일해서 1억을 벌었어요. 10년을 일해서. 숨만 쉬고 이러네. 네. 숨만 쉬고 돈만 모았네. 그니까 이제 나중 가서는 이제 연봉이 세지니까, 처음에는 저희 누나 5년 번 돈이 2천도 안 됐어요. 모은 돈이. 근데 나중에 이제 경력 쌓이고 이제 돈이 많이 받으니까 그 버는 건데 그게 작은 돈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제일 장난인데 진짜 엄청 큰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1억을 벌기 쉬워요. 근데 무에서 돈 1억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집을 샀는데 1억 모은다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든 일이거든. 그치. 집을 샀는데 집이 2억이 올랐어요. 저희 집이 이번에. 오케이. 부동산 침체 망했어요. 안 팔려요. 1억이 돈 뚝 떨어졌어. 그렇게 1억씩 버는 건 쉬워요. 돈으로. 돈이 있으면. 그래. 돈이 원래 돈을 버는 거니까. 월급 200씩 받아가지고 그걸로 100만원씩 저축해봤자 여러분 얼마 되는지 아세요? 한 1년에 1,000만원이에요. 그걸 10년을 해야지. 예. 1억으로 돈을 어떻게 굴리냐. 그런데 1억을 한 달 자체가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억을 모으면 여러분이 전세집 들어갈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10년이 있으면 그 지금 1억이 그때 1억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10년을 더 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셋집을 들어갈 때가 20년 후가 지나 있으면 그때 2억이 그때 2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월세를 살아야 되는 은행이 돈 놀이하는 거야. 그래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6년을 일했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그 요즘에 그건데 무급. 이게 약간 도제식이란 말이야 우리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자기 차비 쓰고 이러면서 일하러 다니고 그래야 돼요. 근데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다음에 점점 좁아져. 정말 뭐 보통 여러분 생각해서 아 내가 나중에 부사장 뭐 이사 전무 이런 거 될 수 있을까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되게 요만해요. 그지. 제가 약간 운이 좋아서 조금 빨리 올라가긴 했어.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총 제가 이제 날린 돈 이런 걸 다 합쳐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벌긴 많이 벌은 것 같아요. 많이 벌었죠. 근데 날아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버는 거는 1억 이렇게 벌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 몇 년 동안. 근데 모으는 건 이게 그래서 저는 집에 대한 욕심은 여러분들 부리지 마요. 저는 꿈이 전셋집이에요. 전셋집 나도. 그래서 진짜 뭐냐면 저는 진짜 다행인 게 저 한 40년 있으면 죽어요. 진짜 진짜 다행이죠. 오. 집은 안 죽잖아요. 공격적인데? 아니 왜냐면 우리 삶이 유한하잖아. 무한한 걸 위해서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집을 살 필요 없어. 전세 살다 가면 돼. 네, 전세 살다가. 전세는 세는 돈 없어. 월세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집주인이 알아서 그 돈 굴리겠지. 그죠. 신경 안 쓰면 돼요. 그 스트레스 안 받고. 우리 집값 올랐느니 떨어졌느니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올려달래. 그럼 시골로 가야지. 가만! 저항점 경기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그 고향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 부리면 네. 64-7번지로 바뀐 옛날 빠이롱쟁이네 옆집. 거기를 갔었어요 작년에. 거기 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마당 있고 2층짜리 그 주택이 매매 500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여러분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전셋값만 있으면 한 여러분 60, 70될 때까지는 시골 가면 땅 사서 살 수 있거든요. 우리 너무 서울에 모여 살아. 나는 그래도 나는 내 목표는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집. 내 집 산 집. 뭐 할 거예요 그걸로? 응? 거기다 못 박으려고? 아니 이사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집을 사서 그 집이 미쳐라. 만약에 그 집이 만약에 올랐어요. 팔 거예요? 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싫어. 나는 그냥 내가 어디 딱 집을 샀잖아. 거기 살 거야. 과연? 지금 방 청소하려고 막 이거 막 이거 뭐야 저기 벽자 이게 뭐야 옷장에 드러내고 밑에 쓸고 닦는 것도 귀찮아 뒤질 것 같은데 이사 갈 집값 전세금 올려달래. 그러면 또 그걸 또 이고 지고 끔찍하다 진짜. 근데 뭐 화준 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가 그냥 살 집이면 굳이 그런 거 다 따질 필요 없는데 과연 이 집이 오를 집이냐
떨어질 집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 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어차피 무조건 살 거면 그냥 사면 되는데 돈 주고. 그래요. 아, 이 아파트고 현 구식이고 지은 지 10년 네. 됐으니까. 어우 돈 얘기 너무. 네네네네 사. 어 잠깐만. 빨리. 연애 재활연이었어요 여기? 연애 재활연 빨리. 죄송합니다. 왜 이게 다 뭐 사람 사는 얘기고. 빨리 빨리. 연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뭐 익명님께 운전해야지 모르겠네요. 네. 자 다음 사연은. 야 이분은 소설을 쓰셨네. 여기요.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R3D모님 사연 말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와 해외에서 나이스 게임 TV 재밌게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잠깐만. 아 다시 인사.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23살 대학생 남자고요. 중고등학교 다 미국에서 나왔고요. 지금은 소위 말하는 아이비는 아니고 그 밑에 준 아이비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요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저를 의대에 보내고 싶어서요. 고등학교는 나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과학고에 다니고 그쪽에서 의대를 바라보고 공부를 했으나 제가 진심은 아니었으므로 성적이 좋지 못했고요. 그래서 학교 이름빨 괜찮은 SAT 점수로 어찌어찌 대학교까지 붙었습니다만 여기서 마음에도 없는 의대 관련 공부를 하다가 2년하고 포기를 했네요. 그래서 경제학이나 회계 쪽으로 이것저것 괜찮아 보이는 과목들을 공부해봤는데 의욕은 줄어들고 성적은 더 떨어져서 3학년 봄에는 학고까지 맞으셨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한 학기를 쉬고 부모님 비즈니스를 도와드리면서 시간을 가져봤는데 절실함이 없어 그런지 답을 못 내었고 그저 그런 성적으로 이번 학기까지 다 마치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저와 함께 들어온 군대 동기들은 군대를 다녀가는 한국 남자 유학생들을 제외하면 전부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일자리를 이미 찾았거나 자기 부모님 회사나 유명한 대학원 등에 제갈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우왕좌왕하는 제 자신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도 당사자인 제가 절실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답은 안 나오고 부모님 얼굴 뵙기도 죄송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님의 보호를 벗어나 사회에 던져져 고생도 하고 더러운 꼴도 봐야 제 주관과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모아놓은 900만원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지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900만원 가지고요. 좋댔네요. 한국에서 지내보는 게 제 오랜 바람이기도 했고요. 여기서는 물가도 그렇고 정상 제가 혼자서 지내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실 테니 떠난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하시네요. 제가 한국을 다짜고짜 가도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서 무비자로는 합법적으로 3개월 체류가 최대고요. 일단 아는 친구들한테 신세를 진다 해도 결국 지낼 곳을 구해도 외국인이라서 계약 같은 게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알바나 일자리를 어떻게든 구했다고 해도 한국에서 다시 워킹비자 신청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이런 제 행동이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건 알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제 자신한테 그만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노력을 하네요. 그래도 네. 이런 어리광도 아직 학생에 따라 피울 수 있는 거지 나이 30 넘게 먹고 나서는 못할 것 같아서요. 네. 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작년에 학고 맞을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께 늘 말썽만 피우고 무난하게 자란 아들이란 소리를 들었던 저의 뒤늦은 사춘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낮게 형님 누님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결정이고 문제이기에 한번 속이라도 털어놔야겠다는 마음으로 긴 글을 써봤습니다. 모쪼록 나이스게임 TV 건승하시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네. 나 잘 요약하지 않아요? 딱히 요약했다기보다 잘했어. 아무튼 잘했어요. 3분의 1밖에 안 읽었어. 아니, 글이 이만큼 들어왔어. 이게 그냥 저는 일단 오세요. 뭐 고민할 거 있나. 와요 와. 그 900만원 막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신가 본데. 써. 미국에서 하면 안 돼? 미국에서? 아 왜? 왜? 그런 거? 근데 도피성이 좀 있긴 한데 난 한번 와보는 남자. 네, 도피성이 좀 있긴 한데 와보세요. 진짜 근데 고생할 거면 와서 고생하세요. 여기 뭐 친구들의 친구 집에 얹혀 있고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완전 혼자 동 떨어졌다. 나는 900만 원 가진 거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기서 친구들 의지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그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면 뭐 워킹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안 알아봤으면 야, 그냥 안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안 알아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LOL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막연한 거예요. 에이. 워킹 비자 이런 뭐
이거 말만 하고 안 오면, 아 이분 만약에 말만 하고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말만 하고 안 오신다면 이분 앞, 어제 말씀드린 그분이랑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딴 거 뭐 해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LOL만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속상하죠. 오세요. 와서 고생하세요. 대신에 900만원 가지고 왕복하면 비행기값 200만원 나가요. 네. 그럼 700 남잖아요. 제가 아까 좆된데 이거 말씀드린 게 뭐냐면 500에 얼마짜리 집도 못 구해요. 왜냐면 바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고시원 사세요. 고시원 사셔야 돼요 무조건. 나도 그 생각하고 있네. 네. 고시원 사시고 한 30-40만원 정도 해서 고시원 사시고 밥도 굶어가면서 일하세요. 그게 진짜 고생이에요. 아니 딱히 이분이 와서 뭐 고생하라고 해서 와보라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지금 본인이 미래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환경이 한번 확 바뀌는 게 사람한테 굉장히 어쩔 때는 그 자극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한번 떨어져서 미국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것 같은데 오셔서 한번 이제 모국이죠. 네. 뭐 이런 것도 분위기 한번 또 싹 보고 말 그대로 또 이제 젊었을 때 고생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고생도 한번 해보시고. 좋죠 뭐. 그러면 생각할 시간도 정리할 시간도 갖고 바뀌었으면 저는 좋겠고 들어오실 때 일단 와서 분위기 좀 보고 괜찮은 분도 있어야지 이러고 오지 마시고 스스로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되면 도전이에요. 딱 돌아간다 날짜 3개월 풀로 딱 채워서 그때 가는 걸로 왕복 끊어서 와요. 이게 이렇게 3개월이 되잖아요. 2개월부터 2개월이 됐을 때부터 3개월까지가 진짜 힘들거든요 마음이. 아. 이제 돌아가고 그 내 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진짜 힘들어요 한 달이. 그걸 못 버티면 아무것도 얻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날짜까지 딱 해서 그렇게 오세요. 아니 뭐 좋다 그러는데 이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막 주작이니 지금 뭐 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니까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왜 주작인 그러니까, 왜 이게 주작이 얘기가 되냐? 그런 주작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해가 돼요 저는 좀. 어떤 부분? 도피자 도전을 할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지금. 누나 말대로 뭔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네 그럴 수 있어요. 배부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게 어떻게 배부른 거야 900만원 가지고 남의 나라 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생활이 좀 배부르게 느껴져서 시청자들이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도 뭔가 답답한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는 게. 근데 내 생각에는 이 900만원 갖고 와서 오는 날부터 일거리 찾아서 아무거나 뭐 나이트 웨이터라도 그것도 힘들고 뭐 어디 가서라도 뭐라도 시작해야 돼요 바로 와가지고 그냥 시차 적응하자 하루만.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 시차 적응 하루 그 하루 마저 아, 하루 줘. 아, 하루 마저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냉정해요. 하루만 줘. 아 괜찮네. 그렇네 미국에서 오니까 밤 일하면 되겠다. 시차 적응 제가 그 미국 처음 간 날 있잖아요. 네. 13시간 반인가 갔는데 도착한 날 저 배달했어요. 아 정말요? 네. 도착한 날 안 자고 바로 배달했어요. 근데 거기 저녁 때요. 저녁 때요. 제가 풀게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성실하고. 저 성실해요. 말도 안 되게 성 뭐 그런데 저는 스스로를 성실하고는 야 오래 먼 것 같은데. 나는 스스로를 케어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네. 뭔가 되게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나 뭐 내 몸이 뭐 힘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절 신경도 잘 안 쓰고 그러니까 쿨게이 얘기를 막 이것저것 다 종합을 해보면 되게 도전적이고 성실하고 막 뭔가 모든 일을 해내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꾸준하지 못해 보통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짧아 EBS 특강 같은 데서 벤처기업 젊은 사장들 나와서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 안 나가셨어요. 미안해요 여기 있어 제가 나이스캠 팀이 다녀서 그래요. 아직 나중에 벤처 할게요. 왜냐면 제가 약간 부러워요. 쿨게이의 외모 이런 것도 물론 부럽지만 네. 되게 막 도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무조건 막 뭘 하라고 그래요. 해야지. 근데 그게 안 돼요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은 하다못해 50밖에 못해요. 거기다가 컴맹인데 컴퓨터를 고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데 안 배우려고 해요. 뭔가 도전하는 게 귀찮고 싫은 건데 그거는 지금 완전 얘기가 달라. 야 컴퓨터 고치는 거 왜 배워야 돼? 3만원 주면 와서 고쳐주는데. 아 근데 그게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다. 누나가 3만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컴퓨터가 고장이 나잖아요. 컴퓨터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이 알아서 배우게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거는 이도전하고는 너무 달라. 배운다고 인식하지 말고 나는 컴퓨터 뜯은 거 어떻게 배웠냐면 내가 필요해서 뜯은 거지 뭐 배워야 되겠다 사람. 저는 그런 거 있어요. 포토샵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 학생들 보면 너 포토샵 안 필요하네 라고 얘기해요. 아. 포토샵 필요하면 켜서 눌러봤을 거야. 아. 그러면 이거 영역 잡는 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포토샵 가르쳐주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거든.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 주에 아버지가 오셨어요 집에 들려갖고 제가 게임이나 뭐 컴퓨터를 자주 만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노래를
MP3 아버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일선물 드린 거예요 저는. 거기다 노래를 다운받아달래요. 근데 할 줄 몰라요 제가. 내가 너가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내가 게임만 하고 맨날 컴퓨터만 붙잡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다 알아봐서 아버지 도와드려서 넣어드렸으면 그때부터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넣어드려요. 그리고 그 매형 다음에 매형 놀러 올 때 그때 한번 시켜주세요. 그 매형이 잘하던데 라고 하고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와드렸으면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겨내가는 그런 거. 사소한 것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거 배운다거나 바꿔보려고 노력한다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지금 인드라님의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본인한테 절실하지 않고 필요하지가 않은데 뭘 그걸 굳이 일일이 그런 사소한 걸 도전하면 살아야 돼. 본인이 그 노래가 듣고 싶어 미치겠는 것도 아닌데 그걸 뭐 왜 도전이라고 생각해. 그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도전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네가 살다 보면은 뭔가 필요해서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길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이거 내가 진짜 지금 해야 돼라는 걸 알면서도 안 해. 그러면 그게 바로 네가 도전 안 하는 사람인 거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약간 좀 게으른 것 뿐이죠. 맞잖아요. 그래요. 그냥 좀 개인적으로 게으른 거. 게을러도 되니까 게으른 거고. 사실. 저는 항상 저를 이렇게 어떤 나락 같은 데다 이렇게 꽂아 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거고 사실 조금 이게 삶에 뭐가 이렇게 만사하기 귀찮아. 그럴 수 있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하나 더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예, 하나만 더 이플렉스 해야지 님의 사연입니다. 아이디가 이쁘네요. 이뻐요. 이뻐요. 이플렉스가 얼마나 좋은지. 네. 너무 안녕하세요. 좋아. 안녕하세요. 모든 프로그램은 생방과 이플렉스 동안 제 방으로 꼼꼼히 챙겨보는 프로 시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일 줄 알았던 얘기가 저에게 현실에다가 무섭고 두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은 2년 전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 아니 누나 그래도 좀 감정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읽어요. 이게 괜찮아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어? 그 얘기에요. 어? 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사연은 2년 전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 저는 사고뭉치라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살아가려면 적어도 대학 이상의 스펙이 있어 현실적으로 대우를 그나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산업체식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오후 6시 학교에 가서 11시에 오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거지요. 하지만 그 당시 철이 없던 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산업체이면서 회사에 나가서 업무를 안 하고 집에만 있다가 학교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전문대를 졸업하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저희 회사에 계시던 분께서 제가 했던 2년 동안 출근 안 한 걸 빌미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겁니다. 처음엔 아버지께서 주셨고 그 횟수가 적어도 9번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0번째 돈 요구를 해오셨나 봅니다. 그것도 5천만 원을 이번엔. 어? 그러니 아버지께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듯이 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카톡으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누구누구 사장님 잘 기억하십시오. 선량한 사람이라도 속담 이런 말 있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본다고.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아드님이 저지른 걸로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행동하십시오. 한마디로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난 어차피 이제 가정도 파탄 나왔고 더 이상 쥐가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라고 왔더군요.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은 회사에 다니던 친누나가 회사 임원들 얘기하는 분 중에 작은아버지가 계시는데 큰누나한테만 말한 겁니다. 그걸 몰래 저에게만 큰누나가 말한 거고요. 결국 저 때문에 아버지 하루하루 아끼던 직원한테 배신당하고 아들은 저 때문에 말도 못하고 신고는 하고 싶죠. 그러나 아버지는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해서 저희 2년 대학생활을 전부 무효시켜 고소를 만들겠다고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신고를 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카톡 문자를 보고 직접 눈으로 내리면서 보면서 화가 치밀어오르고 죄송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공부해. 그러나 저도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고 2년 생활을 청산하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고 혼자 고민하시는 거 보면 저 때문에 발생된 문제니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제가 2년 대학생활을 무효될 것을 각오하고 아버지에게 그 사람을 고소하라고 할지 아니면 그냥 해결될까지 조용히 있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아 준돈 아까워 죽겠네. 이게 준돈 아까워 죽겠네. 이분이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제가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분은 급한 것 같아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 댓글 내용이 뭐였냐면 잘못했잖아요. 네. 벌 받으세요. 그러면서 대신에 이 돈 준 사람은 분명히 내역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등쳐먹고 이런 양아치 새끼들이잖아요. 이런 새끼들은 단 10원도 그리고 여기 그 이 사람이 뭐 아까워. 저는 이제 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저는 뭐 바닥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 바닥 가봐야 돼. 그게 네가 살고 있는 그 바닥이 진짜 바닥이 아니라는 것도 가봐야 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물어서 완전 진흙탕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 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공부를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럼 그게 본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거 딱 책임지고 남자답게 살아요. 이렇게 막 뒤구리게 살지 말고 시원하게 빨리 갔다 와야 되면 빨리 갔다 와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와, 감옥에 가진 않고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벌을 받고 이 사람한테 줄 벌금이면 충분히 이 벌금으로 다 내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까지다. 어떻게 하든 나는 너한테는 10원도 안 줄 거라는 걸로 하고 이 사람을 진짜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아, 저는 사실 이 쿨게 얘기 듣기 전까지 네가 2년 더 배우면 될 걸 아버지가 몇 년을 고생해서 번 돈을 그렇게 날려먹냐 이렇게 다시 너 다시 배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쿨게 말 들어보니까 다시 배울 값어치도 없어요. 네. 다시 배울 필요 없어. 다시 배우는 게 걱정이 된다네요. 지금 집안을 해먹고 본인이 어쨌든 본인이 본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고소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들고 다니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마 사람이 살면서 재판을 할 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긴박하면 해 배워야 된다고. 본인이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달려드세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고 이거는 그냥 뭐 지금 뭐 간만에 의견이 세 명이 모두 동시에 그런 거 같은데 네. 아우, 이거는 무조건 조져버리세요. 네. 아 근데 내가 억울하냐 내 돈 줬다고 하니까 계속 아 조져버리세요. 어우 빡쳐. 공부를 뭐 2년 더 하고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용기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이렇게 이 일을 넘기면 이플렉스에이지님은 네.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이 훨씬 더 많잖아요. 평생 어떤 일을 해도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보통 뭐 별자이지라고 하죠. 본인의 손으로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본인도 반드시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겠네요. 이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네, 당연한 겁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힘내고요. 힘내고 네, 용기 한번 내세요. 이거 후기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부 이 지금 이 협박한다는 이 사람 있잖아요. 조져버려요. 근데 인생 좀... 잣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배울 때 좋은 게 좋은 거다. 문제 안 생기고 넘어가는 게 뭐 순탄한 거다. 그러면서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지 들어서 똥은 밟으면 치우든지 으깨버리든지 그래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좋은 게 나빠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좋은 게 안 되니까 이런 양아치들을 보고 피하기 시작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요. 이런 애들은 사회에 발 못 붙이게 조져버려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뭐 지금 이런 일을 그냥 대충 힘들어 넘어간 다음에 뭐 그 미래도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얘부터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본인도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사람 보내야 돼요. 요거는 좋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런 거 겪으면 내 주변 사람을 건드리면 잣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다 필요 없고 지금 똥 밟으셨네요. 하지만 이 똥에다가 발을 갖다 댄 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이거 밟은 거 빨리 깨끗하게 치우시길 바랍니다. 발도 깨끗이 닦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아디오스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2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지금 그 공연 알고 계시죠? 공 이벤트 코코코코 신청도 많이 하시고 이거 이어서 승리를 만드는 작은 차이 테스트와 함께하는 프로게임 아카데미 2라운드 그룹 2의 두 번째 2일차 경기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에 한 줄 사연 잊지 말고 꼭 들어가서 한 줄 한 번씩 남겨주세요. 팟캐스트도 다운받아요. 맞아요. 팟캐스트요. 아 그렇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쁜 사랑하세요. 이쁜 사랑하세요. 축하드립니다.